반갑습니다. 센 슬링입니다. 오늘은 제가 아주 즐겨 쓰고 정말 사랑하는 제가 뭐 요즘에 가장 좋아하는 향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좋아하는 향수인 장볼 고띠에 울트라 말이라는 향수를 같이 한번 느껴보시죠. 이 모자는 이번에 울트라 말 하나 샀는데 I love 고띠에라고 비닐 하나 주더라고요. 선물로. 그래서 한번 쓰고 나와봤습니다. 자, 먼저 울트라말을 얘기하기 앞서서 먼저 포스터를 살짝 보시면 울트라말의 형님격인 그 르말의 포스터와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. 그런데 향수 바틀 컬러와 같은 그런 스트랩 티를 입고 있고, 자, 향수 케이스는 역시 장볼고띠 르말과 같은 양철통이에요. 똑같은 양철통인데 컬러만 좀 다릅니다. 컬러만 좀 다르고 안에 향수 왜 이렇게 안 열려요 이거? 향수 보시면은 역시 바틀도 똑같이 남자의 토르소를 형상화하고 있는데 좀 다르죠? 색깔만 좀 다른 느낌? 그렇습니다. 자, 한번 이것도 뿌려봐야죠. 한번 이게 떼고. 저는 이 향수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처음에 딱 느껴지는 그런 강력한 달콤함, 그리고 시나몬.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버블껌이 떠오르거든요. 껌이 떠올라요. 그만큼 달달하다는 거죠. 그래서 뭔가 섹시한 달달함이랄까요? 저는 이 향수가 너무 좋습니다. 또 몇 시간 전에 손목에 또 뿌려놨거든요. 아마 지금 베이스 노트일 겁니다. 이게 아까 뿌렸던 그 탑노트에서 코를 빡 때리는 그 달콤함이 점점 사라지면서 상당히 부드러워지거든요. 그리고 너무 중독적인 그런 향수예요. 달달함을 베이스로 한 그런 야한 느낌? 좀 야한 느낌이 좀 많이 들고요. 그 섹시한 느낌. 아, 또 그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. 계속 맡고 싶어지는 느낌이에요. 달달하면서 섹시하고 좀 야해요. 그런 느낌의 향수거든요. 울트라말은 좀 로맨틱하고 또 부드러우면서 사랑스러운 또 그런 향수라고 또도 생각이 좀 되네요. 그런데, 생각하시는 것보다 조금 더 스위트할 수 있어요. 좀더달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역한 정도는 절대 아니거든요. 그리고 탑노트가 사라지면 미들에서부터 베이스노트까지 그 잔향이 정말 죽여줘요. 아, 손목에 계속 코를 가져다 대고 킁킁거리는 모습을 발견하실 수도 있습니다. 처음 뿌리면 그 좀 배향과 라벤더 그리고 바닐라 시나몬 향이 납니다. 딱히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좀 예상되는 그런 원료죠.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이게 몸에 감싸면서 착향이 되기 시작하면 뭔가 좀 특별한 느낌이 좀 느껴진달까요? 동물적인 그런 섹시, 태팸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. 하지만 섹시함이 묻어나오는 그런 달달함이에요. 확실히 낮보다는 밤에 잘 어울리네요. 좀 조사를 해보면 좀뭐 클럽 킹이다, 뭐 파티 킹이다, 향수 중에서 어떤 그런 밤에 쓰기 좋다라는 표현을 많이 봤는데 동의합니다. 인정. 좀 동의하는 느낌이고요. 이 울트라 말이 직접 뿌렸을 때 여성분들의 피드백이 정말 좋았습니다. 기존의 르말과는 또 다른데 르말과는 또 완전히 다른 향수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. 지속력, 확산력 역시 르말 계열답게 훌륭합니다. 저는 사계절에 따라 사계절 농도를 좀 조정하면서 다 쓰는 편이거든요. 그렇지만 굳이 따지자면 가을, 겨울이 좀더 낫다라는 느낌이고요. 달달한 향기에 거부감이 없다라면 르말, 아니죠. 울트라말 추천드리고요. 나만의 또 섹시한 향을 좀 찾고 싶다? 그럼 추천드리고요. 중후하고 좀 젠틀한 느낌을 내고 싶다? 그럼 비추천. 그리고 차갑고 좀 도회적인, 도시적인 느낌을 내고 싶다? 그래도 비추천.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. 좀 전에 말씀드린 르말과 울트라말에 대한 비교 영상도 좀 찍어볼 예정이고요. 오늘의 울트라말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아요, 구독, 댓글 부탁드릴게요.